누가 죽었는데,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어딜 가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요. 꼭 한 번만 더, 단 몇 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그 사람 만날 수만 있다면, 그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는데. 만나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 보살님 곁에 와 계십니다. 당신이죠. 당신 맞죠? 맞잖아요, 당신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요. 당신이 보이지 않아도 영인이 만나러, 나 만나러 다시 돌아온 거 난 알 수 있어요. 당신이에요, 그쵸? 당신 나한테 뭐라고 프로포즈 했었어요? 말해봐요. 당신 피 나눠주면서 나한테 그랬잖아요. 말해봐요. 영애 씨, 그럼 머리 허옇게 다 세고 꼬부랑 할머니 되면 내 마음 받아줄래요? 그땐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지금의 상처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. 죽을 때까지 내 피 무한 리필 해줄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? 그렇다고 말해줘요. 일곤씨죠? 일곤씨 맞죠? 방금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? 난 차승효지 손일건씨가 아닙니다. 잘못 알고 오신 모양인데 돌아가 주시죠.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10번만 나랑 만나줄래요? 차승효 씨, 나랑 10번만 만나줘요. 손영인. 영인아. 미안합니다만 가봐야겠습니다. 그럼.